안녕하세요. 곽은정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그룹 PT샵 제로키니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운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은 분이라면 꼭 보시길 바래요. 제로키니는 사람들이 운동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거하라 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피트니스 프랜차이즈 브랜드인데요. 퇴근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시간이 없어서, PT 비용이 너무 비싸서, 믿을만한 트레이너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집이랑 너무 멀어서, 운동하러 갈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운동하지 못하는 이런 다양한 장애물들을 없애 모든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로키니는 맨몸 운동을 타바타 운동법과 그룹 PT를 활용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트레이닝 센터예요.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잘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생소하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맨몸 운동이 바로 제로키니의 특징인데요. 맨몸 운동은 미국 스포츠 의학협회 ACSM에서 뽑은 2023년 피트니스 트렌드 3위에 설정될 정도로 해외에서는 트렌디하고 대중적인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5년 이상 이 피트니스 트렌드 10위 안에 있었죠. 그렇다면 맨몸 운동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극히 일부의 맨몸 운동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맨몸 운동은 내 체중을 이용해 운동하고 내 체중을 컨트롤, 통제하는 운동이에요. 러닝, 라켓 스포츠, 격투기, 구기 종목들이 결국은 내 몸을 잘 컨트롤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결국 맨몸 운동은 내 몸을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PT란 개인 PT의 단점들이 보완된 운동을 합리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T란 퍼스널 트레이닝의 약자로 그룹과 반대의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룹 PT는 사실 모순적인 단어인데요. PT를 받고 싶지만 PT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제로키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질문, PT를 여러 명이 받으면 그룹 PT일까요? 제로키니에선 NO입니다. 그랬다간 10명 이상이 참여한 그룹 PT에선 티칭을 받는 시간이 매우 적다고 느껴지거나 자칫 GX가 될 수 있어요. 요즘같이 빠르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운동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바타 운동법은 20초 운동 후 10초 휴식을 반복하는 운동 방식인데요. 올림픽 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위해 고안된 운동법인 만큼 난이도 조절에 따라 굉장한 고강도 운동이 될 수 있어요. 회원님들 중에는 육아나 직장생활, 사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많으신데 딱 50분 운동으로 체력은 물론이고 많은 칼로리 소모와 근육량 증가까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꾸준하게 운동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맨몸 운동의 장점이 아마 부상 위험이 적다, 쉽다 일 것 같아요. 실제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다쳐서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 오시는 회원님들, 허리나 무릎 등의 관절이 불편하셔서 오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건 50%만 맞는 얘기인데요. 물론 바벨을 들고 하는 스쿼트보다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가 쉽고 안전하겠죠. 하지만 맨몸 운동은 수백 가지의 동작들이 있고 상당수의 동작은 오히려 헬스장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부상 위험이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운동들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거니와 다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맨몸 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난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로키니에선 코치님들이 각 회원님들의 운동 수행 능력에 맞게 난이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적은 거죠. 초급자가 헬스장에서 머신을 이용해 운동하는 경우 대부분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운동하는데요. 다른 말로 감각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신을 움직이는데 감각이 없어도 되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맨몸 운동은
움직임의 방향이나 가동 범위가 외부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말초 신경부터 뇌 신경까지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한 신체를 위한 최적의 운동이라는 점인데요. 요가나 필라테스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인 것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부상과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손목, 발목, 무릎, 골반, 허리, 어깨를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제로킹의 맨몸 운동이 요가나 필라테스랑 비슷한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너무 힘든데 재밌다! 라고들 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힘든 것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맨몸 운동을 통해 체지방 감소, 근력 향상뿐만 아니라 순발력, 지구력, 심폐지구력, 밸런스, 민첩성, 유연성이 고루 좋아지며 삶의 질이 높아진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이는 지금이 가장 어릴지 몰라도 신체 건강은 1년 뒤, 5년 뒤가 훨씬 어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